샬롬,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았네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3년 정도가 되어가면서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기쁜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만족스러운 순간들,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기도 많이 보냈던 그런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이제 3년 정도, 만 3년이 꽉 채워지는 이러한 시간 동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부터.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한몇 차례 이제 유튜브를 그만 두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또참별볼일 없는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까지 정말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 능력이 부족하고 참 그렇게 대단하고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항상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영상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요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을 구하고자 염치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재 유튜브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뭐 부귀영화 누리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에 수익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적자가 많이 있는 채널이에요. 들어오기보다는 이렇게 더 지출이 많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로 지금까지는 많이 채워주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유튜브를 이끌어오는데 그나마 조금 어려움이 덜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유튜브를 해나가는 것이 점점 저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많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이런 말을 원래 잘안 하는데, 유튜브 멤버십 개설을 했던 것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멤버십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지원을 영상을 키게 됐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편집 비용이나 번역 비용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의 또 촬영하는데 사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너는 어때나 언터뷰와 같이 이제 좀 기획 컨텐츠들 좀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시간과 그런 여러 가지의 장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찍게 되면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합쳐진다면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헌의 일상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헌의 일상이 해나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그런 행보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너무나도 감사하니 유튜브의 멤버십을 통하여서 헌의 일상을 후원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헌의 일상 팀이 정말 그러한 금액들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면서 저희가 힘쓸 거니까요.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한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작년 한 해가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한 해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고 좋은 상황들이 저에게 펼쳐진 않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이번 한 해도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상들,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헌의 일상 잊지 마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 이번 한 해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셨다면 재미는 없었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에 다른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